위드금융 정태근 팀장,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김민수 대표가 선정하신 오늘장 간판주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신세계 INC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요. 특히 신세계 INC 하게 되면은 회사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. 인터넷 관련된, 그리고 특히 SI나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이 최근 들어서 행보가 바빠지고 있죠. 특히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그리고 또 이마트를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이커머스를 강화하는 입장 쪽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됐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또 내년까지도 여전히 실적 흐름들 계속 확장세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마트 24 무인 점포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가면은 물건을 던져도 그리고 물건을 숨겨가도 다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면서 그런 무인화 시스템이 됐었을 때 앞으로 이게 변화가 트렌드로 맞아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신세계 INC의 투자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수혜는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충전소 쪽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트나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이런 쪽에 유휴 주차장을 통해서 이런 주차장 충전소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VR, AR 관련된 쪽도 총판 사업을 내년부터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수익 모델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 관련돼서 주가가 이 정도 올랐는데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이 12배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코스피 시장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연일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신세계 INC가 어제 3%대 오늘 6% 급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장 간판주로 충분히 잘 선정하셨구나라는 생각 들고요. 진짜로 던져도 결제가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다고 하는 기사는 봤는데 제가 가서 던져보고 오겠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네, 표현을 하신 거고. 자,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 오늘장 간판주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오늘 간판주 같은 유플렉스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일단 반도체 PCB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FPCB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현재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용 FPCB는 삼성전자로 전량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Z플립3라든지 폴드3라든지 이런 폴더폰의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출고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유플렉스는 조금 생소하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폴더블폰 효과로 인해서 일단 상반기 연체 적자인데 하반기에 좀 흑자가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 흑자 흐름이 하반기에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반도체 PCB용 수요 증가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전기차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AI 시장이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기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반도체용 또 기판에 들어가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PCB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PCB가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 PCB 회사들이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플렉스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자, 유플렉스 지금 연일 지금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12.5%대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